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 현이수현입니다. 진짜 영상으로, 쿠키런 영상으로 뵙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지금부터 이번에 에피소드 5 디저트 파라다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로 한번 제가 유물 노가다 해야죠. 또 새로 여기 바람 궁수맛 쿠키를 얻기 위해서 효율적인 유물 노가다 조합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키는 여러분들 탐험가맛 쿠키 하시고요, 펫은 뭐 여러분들 뭐 반딧불이나 좀 광속 지을 수 있는 거 어딨지? 이런 로켓 폭죽도 괜찮고 그다음 여우구슬도 괜찮고 하는데 저는 여우구슬을 끼고 보물은 좀 이속 빠른 것들, 좀 칠리 드링크나 이런 골든 피스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보물 갖고 계신 거 그냥 그런 거 끼시면 됩니다. 그런 거 껴주고 지금부터 달릴게요. 자, 일단 제가 게임을 몇 판 하는 동안 느꼈는데 미스테리 박스는 3스테이지랑 6스테이지랑 10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상 시간 아끼려면 3이랑 6 거기까지만 가세요. 10까지 가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3이랑 6을 몇 판 더 하는 게 좋지 10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일단 지금 2스테이지죠. 여기서 구멍이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구멍 한번 들어가 주고 여기서 한번 들어갑니다. 뭐 동전 같은 것도 드시면 좋지. 돈도 벌고 미스테리도 벌고 동전 같은 것도 뭐 신경 써서 드세요. 안 먹어도 되고. 자, 일단 3스테이지 진입했는데 여기서 미스테리 박스 하나 나오니까 여기서 한 개 드셔야 돼요. 자, 똥상자 하나 나왔죠? 저는 이거 먹고 끝까지 달릴게요. 6스테이지까지. 구멍 들어가! 들어갔다. 4스테이지죠? 그 다음 여기 여러분들 4스테이지에서는 보탐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알파벳 엄청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보탐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탐은 시간 아끼려면 스킵하세요. 저처럼 무조건 슬라이드. 여기서 저기 위에 알파벳 보이셨죠? 저거 먹었으면 보탐 들어가서 시간 아까워. 그래가지고 저처럼 슬라이드해서 시간 몇 초라도 아끼세요. 그 다음 여기 유적지에서 상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네. 어, 돈도 벌써 12,000원 벌었네요. 자, 여기 다음 스테이지에서 미박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주시면 돼요.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좀 나올 때 됐는데 너무 안 나오네. 구출하자. 아, 지금 녹화 중이니까 크리스탈 5개 정도는 뭐 가뿐하게 투자해 줄 수 있어. 괜찮아. 아싸, 이렇게 여러분들 무지개 박스 먹었죠 방금 6스테이지 초반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3개 먹고 그만하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6스테이지까지 오면 최소 2개 3개까지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가고 지옥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딱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자를 까면 유물이 나오겠죠? 짠.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유물 노가다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유물 모아서 바람 궁수 맛 쿠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이제 좀 여러분들 녹화 끝났